그리고 또 가제발 된장꽃을 피우려면 꼭 해야 되는 거. 네, 얘가 밤과 낮을 정확하게 맞춰 주어야 됩니다. 네, 오후 한 6시 되면 이게 얘가 빛이 없는 쪽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근데 보통 밖에 있는 경우에 이제 가로등이 없는 곳에 있는 경우는 집이 이제 불빛이 안 들어오고 깜깜해지는 경우는 그냥 두면 이제 밤낮이 저절로 구분되겠죠. 그리고 추위가 이제 저절로 얘가 추워지면 추워지고 물을 안 주면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꽃을 피운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불빛이 비추면 들깨도 똑같아요. 불빛을 계속 비추면 실을 안 맺어요, 들깨도. 근데 제가 가로등이 있는데 보면 제일 위에 가로등 불빛 비치는 데는 씨가 안 맺을 거예요. 제가 쇼츠에 올렸는데 가로등 불빛이 안 비추어지는 데는 씨가 맺었어요. 야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들깨와 똑같이, 네, 불빛이 계속 비추어지면, 희미한 현관등 불빛이라도 비추어지면 얘가 꽃을 안 피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네, 여기 검정 비닐 있죠? 이거를 덮어 씌우세요. 한 겹으로 덮어 씌우고, 이렇게 덮어 씌우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 더, 두 겹으로 이렇게 덮어 씌워서 빛이 전혀 안 들어가게 차단을 해주세요. 이제 빛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예, 밤이다라고 인식을 해서 밤과 낮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그러면 얘가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꽃을 피웁니다. 네. 얘도 꽃 피어가지고요. 네. 수정하면요. 씨 맺어요. 열매 맺어요. 네. 고수님들 열매 맺어가지고 그 열매 씨앗으로 다시, 가제발이든 개발선인장을 또꽃 피우는 걸, 성장시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얘가 흰색하고 빨간색하고 또 믹싱해가지고 또 다른 색의 꽃을 만들고, 네. 우리나라 분들이 그런 걸 아주 잘하시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손을 남기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 바람이 잘 통하게 만들어서 자체에 곰팡이 하나도 없죠? 네, 요렇게 너무 저는 예, 자체 모체 얘를 오래 키우고 싶은 욕심에 네, 키를 많이 안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깡깡하게 키우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바람길이 참 많죠? 네, 순차적으로 제가 이렇게 긴게 있는 이유가 제가 보고 이거 바람길이 안 열리겠다. 여 안이 꽉차 있다 싶으면 잘랐습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요거를 중심으로 봤을 때 만약에 요거를 중심으로 했을 때여 안이 꽉 차면 과감하게 잘라줍니다. 크든 작든. 그리고 여기에 요게 모체죠? 여기에 첫, 1대, 2대, 3대, 4대잖아요. 그러면 자, 1대에 두개 달렸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두개 달렸어요. 그러나 만약에 지금 제가 이거 다 잘라서 여기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여기에 이렇게 세 개가 나 있잖아요. 엄마한테 애기 세 개가 났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제일 약한 거를 하나 잘라 주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솎아내기를 다 했는 겁니다. 지금. 네, 이거를 찍는 이유가 어떤 분이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 소츠로서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다. 네, 그래서 다시 이긴 영상을 만드는 중입니다. 요렇게 요것도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게 작은 거를 이렇게 잘라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꽃을 보기 위해서 이 순들을 지금 다 잘라내고 강제적으로 더 이상 못 키우게 잎을 더 이상 못 키우게 꽃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다 잎입니다. 꽃이 아니고 빨갛게 보여서 사실은 헷갈립니다. 헷갈리는데 아 꽃대일까 잎일까 헷갈리시면요 더 키우세요. 저도 헷갈립니다. 사실은 잎인지 꽃대인지 4년제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키우면 이 빨간색이 초록색으로 변하거나 잎이면 요렇게 모체와 같은 모양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꽃대 뜯어 주셔도 됩니다. 자, 꽃대가 아니고 잎이죠. 그럼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얘가 지금 왜 이렇게 자꾸 잎대를 올리느냐? 온도가 지금 서늘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밤과 낮을 기준을 해주는 거를 어느 정도 해줘야지 꽃대를 올리는데 지가 느끼기에 아직까지 그게 안 맞고 그냥 영양분은 제가 꽃대 올리라고 물 영양제를 줬으니 꽃대만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꽃대를 안 올리고 잎을 올리고 있어요. 제가 영양제를 줄 때는 지금은 이제 이 큰 병 있죠. 콜라병 큰 병에다가 다 있는데 가면 이게 원해용 식물 영양제라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 병을 넣어요. 뭐 짠 거죠? 네, 한 병을 넣고 이렇게 섞어 넣고 이 물을 이제 앞으로 주시면 됩니다. 희석한 물을 여기다 부어서 이렇게 주면 되는데 지금은 꽃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물을 자주 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물을 조금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네, 원해용 유기질 비료 하는 상이 거기에서 파는 걸 사서 사용합니다. 네, 이게 얘를 할 때는 위에다 얹어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흙을 파서 안에 넣어놓고 하고 근데 이게 폭풍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힘이 없어지거나 빨리 물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하게 키웁니다. 네, 자식을 오래 보고 싶잖아요. 강하게 키워야죠. 내 자식은. 그래서 저는 얘를 키도 많이 안 키우고 만져보면 굉장히 단단하다 해야 되나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강인하다고 해야 되죠. 그렇게 저는 키웠습니다. 요새같이 10월달에는 물을 낮에 주세요. 안 그러면 밤에 주면 온도가 뭐 5도 7도까지 내려가니까 네, 밤에는 물을 주지 마시고 저녁에는 물을 주지 마시고 낮에 물을 주세요. 물을 자주 주면 얘들이 빨리 물러서 네, 무름병으로 죽습니다. 얘가 크리스마스 때쯤 꽃을 피기 때문에 그때 꽃이 있는 게 없잖아요. 화려하게 꽃을 피우기 때문에 다들 이거를 그때 되면 다 한 개씩 사세요. 그런데 제가 저도 사봤는데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 사서 키워봤는데 꽃을 달려서 이뻐서 싼 맛에 근데 잘 죽더라고요. 무름이 오면 제가 보여드렸죠. 무름이 오면 과감하게 예
뿌리를 뽑아서 이렇게 얹어 놓으면 되는데, 예, 걔가 안될 때는 이렇게 해도 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많이 이렇게 얘들 자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리저, 얘들도 많이 성장했죠. 네, 다야도 자, 제가 4년 전에 샀는 개외 선인장에서 한해한 해마다 잘라낸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자라는 거죠. 제일 먼저 잘라낸 게 이만큼 컸어요. 네, 이게 첫해 잘랐는 거, 두해 잘랐는 거, 3회째, 3년 돼서 잘랐는 거,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발이 많이 나오죠? 네, 왜 발이 많이 나오겠어요? 제가 거의 물을 안 주었기 때문에 발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꽃을 피우려고 하면 지금부터 물을 자주 주시면 안 돼요. 물을 자주 주시는 만큼, 네, 꽃을 안 피웁니다. 성장을 하죠. 지금 제가 얘들은 꽃 피우는 것보다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물을 주었어요. 네, 축축하죠. 왜냐면 얘들은 꽃 피우는 것보다는 성장을 해야 되니까. 네, 첫 해에 자른 가재발 선인장입니다. 이게 얘들은 여름에는 자 물을 자주 주면 고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자주 안 줘가지고 발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지금은 한참 성장할 시기니까 잎들이 많이 나오죠. 성장할 시기라서 물을 주어요. 하지만 꽃을 보려면 물을 자주 주시면 안 됩니다. 꽃을 빨리 보려고 이렇게 네 잘라서 잎꽂이를 다 했죠. 이렇게 물을 줄때 위에서 잎에 닿도록 이렇게 물을 주면 물에 곰팡이가 이 물에 닿는 부분이 잎에 이렇게 물에 닿잖아요. 그러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밑으로 물을 주거나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밑으로 이렇게 위에서 줘야 되겠죠. 근데 밑에 물을 주거나 그렇게 해야지 지금 여기 자세히 보면 곰팡이가 없죠? 잘 키웠죠? 네, 햇빛 잘 보고 잘 들어가기 때문에 곰팡이가 없습니다. 여기도 얘 자손이 있고요. 네, 들어보면 굉장히 가볍죠? 물안 줘서 네, 물안 줘, 안 줬다는 게 티가 나죠? 네, 이렇게 막 들어가요. 물안 줬습니다. 얘 자손입니다. 얘 자손들입니다. 네. 여기는 물이 안 닿는 곳이 있었는 거는 이렇게 약한 듯 보면 잘 자라고 있죠. 하지만 얘는 비를 맞았어요. 비 맞는 데 있었더니 네. 자, 보세요. 무릎이 왔죠. 무릎이 왔지만 위에 부분은 이렇게 살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띠내시면 돼요. 이렇게 살아 있는 부분을 딱 떼내고 얘들 그냥 여기다가 얹어 놓으면 돼요. 얹어 놓으면 저절로 이렇게 얹어 놓으세요. 얹어 놓으면 저절로 뿌리가 생겨요. 네, 얘들은 여기 이렇게 무릎이 왔는 거는 비를 맞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하초에 물을 주면서 얘가 계속 주기적으로 물을 옆에서 얻어먹었다는 증거예요. 무릎이 와요, 이렇게. 같은 건데도 얘는 무릎이 왔고 얘는 무릎이 안 오고 싱싱하죠. 네, 그리고 다얘 자손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튼튼한 거 하나 키우면 자손 번식은 아주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를 때 보통 이렇게 빨리 키우려면
강경정을 해줘버려야 돼요. 한 이 정도 자르거나, 이게 보통 얘들이 이만큼 크겠죠. 컸는 거를 저는 확 줄여버립니다. 그래야지 꽃봉오리가 달렸을 때 얘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꽃이 축 처지거나, 그리고 빨리 지질 않아요. 그리고, 얘가 힘이 없으면요, 모체가 힘이 없으면 꽃들을 다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또 옮기잖아요, 장소를. 지금 11월 달 되면 실내로 들어갈 겁니다. 얘부터 11월 달 되면 들어갈 건데, 그때부터 장소를 옮기잖아요. 옮기면 온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통풍이 안 되고 하면 꽃대부터 우두두둑, 꽃봉오리부터 우두둑 다 떨어뜨립니다. 그때는 절대 11월 달 한번 보고, 온도가 10도, 밤 온도가 5도 이하로 내려가면 덜 넣으세요. 예, 곧 덜 넣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거의 정식한 건데, 작년에 제가 가재발 선인장 잎을 꺼지 했는 애들을 1년 실내에서 식물등 밑에서 키운 거를 이렇게 정식한 겁니다. 거의 이렇게 꽃이 하면 많이 자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밖에다가 지금 놔뒀거든요. 지금 제일 성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작은 애들은 작은 애들끼리 모아서 이렇게 분갈이 효과 상토 반반 섞는 거를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조롬이 꽂아놓은 거죠. 꽂이죠. 잎을 띌 때 그냥 아무데나 띠가 놔두는 게 아니고, 요거는 사냐초입니다. 사냐초 위에다가 제가 보통 잎을 띠 가지고 던져 놓는데, 요렇게 작아도 어떻습니까? 말랐죠? 뿌리가 나옵니다. 네, 잎을 띠 가지고 던져 놓으면 걔가 사느냐? 네, 살아요. 이렇게 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냐초가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없어도 뿌리를 내긴 내는데 더 빨리 이렇게 뿌리를 냅니다. 이렇게 사냐초 위에다가 던져 놓으면 그 중에 이제 살고 괜찮은 거는 또다시 심으면 됩니다.